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이군요. 이런 날은 더 조심해서 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다니요. 자,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끼긴 했는데 제때 서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저 앞에 신호는 파란 신호였고요. 앞에 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써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과실 비율을 먼저 써주시겠습니까? 네, 블랙박스 측 과실, 상대방 측 과실. 앞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할게요. 권 변호사님 과실 비율 먼저 볼까요? 블랙박스는 80%, 상대방 과실이 20%, 상대방 과실도 좀 있다라고 의견 써주셨고, 김 변호사님 의견 볼까요? 블랙박스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100% 잘못, 상대방 과실이 없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자, 먼저 권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앞 차량의 20% 과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일단 저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차량 100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앞차와 블랙박스 차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던 중에 이제 저렇게 황색 전멸등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차가 사실은 급정거에 해당하는 정도로 조금 빨리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속도는 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요. 문제는 분명히 앞차가 가던 중에 멈췄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명확한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사실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이제 그렇다면 브레이크 등을 고치지 않은 차주의 과실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뒷차의 과실을 조금 줄여서 앞차의 과실 20, 블랙박스 차량 80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하진 않은데 앞에 파란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파란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앞에 차량에 살짝 비치는 거 보면. 그래서 앞 차량 과실을 20% 정도 잡아주셨고 김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이 100%라고 해주셨잖아요. 일단 이 브레이크 등이 앞 차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명확치는 않은데 안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빗길이라서 아마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상황은 빗길이라는 점을 저는 만약에 빗길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가 안 오는 평생 날씨가 화창한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100대 0이 될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앞차의 과실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그 신호 저 부분 있죠. 신호등 바뀐 부분이더라도 이 상황은 좀 빗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천천히 서행해야 한다는 점 항상 앞차를 주시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빗길 우측 1차선 도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1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더욱이 이제 사고 당시 빗길이라 더욱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운전 등 방어운전 필요성이 컸습니다. 브레이크 등의 문제가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그 부분이 있고 신호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빗길이고 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블랙박스 차량은 전혀 서행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그 뒤 차량의 그 과실이 거의 전적으로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앞 차량이 문제는 여기서 그 앞 차량의 경우를 먼저 보기 앞서 블랙박스 차량이 일단 그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 위반, 빗길 서행운전 위반 등 과실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 도로교통법 1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데 이 상대 차량은 이 부분에서 급제동이나 급서행을 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었다고 하지만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달리는 속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일정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낮아진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뒷차량은 그 부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경우는 빗길이었기 때문에 방어운전의 과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블랙박스 차량 측과 상대 차량의 과실을 100대 0으로 정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빗길인 만큼 더 네.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야 예. 한다라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일단 밤길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차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잠깐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느라고 깜빡이를 딱 켜놓고 삼각 표지판을 뒤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밤길이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보고 그 뒤 차량을 그냥 쿵 박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과실이 뒤 차에 100%일까요? 네, 이제 뒷차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경우는 좀 추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을 때 아. 그렇다면 뒷차가 이제 100%가 될 것이고 예. 또 정차하더라도 굉장히 과실 없이 제대로 정차를 한 상황이라면 네. 100%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차에 이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멈춰선 상황이라면 그때에 맞게 그 도로교통법상 뒤에다가 그 표지판을 세우고 네. 깜빡이를 켜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예. 그 정도면 의무를 다 했다고 보아 그때에는 아. 이제 제대로 정차를 했다면 100%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예. 사고가 났어도 일단 앞 차량이 제대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네. 뒤 차량이 100% 잘못이 나올 것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오늘 두 분께서 과실 비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보신 빗길 블랙박스 내용은 일단 실제 상황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과실 비율이 좀 두 분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